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 제가 말린 가오리를 한 마리 갖고 왔는데요. 작년 추석 무렵에서 이거를 쪄서 먹는 방법을 이제 신청하신 분이 계셨는데, 제가 이제야 이 가오리를 말린 걸 가지고 쪄서 먹는 방법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. 말린 가오리를요, 제수용으로 이거를 쓰시는 것 같던데, 사실 저는 이걸 제수용으로 쓰는 걸 한 번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. 저희는 주로 황태포, 오징어포 이런 걸 쓰거든요. 제수용으로 쓰시려면 그대로 쪄서 이렇게 올리나 봐요. 저는 오늘 제수용이 아니고 그냥 드시는 용으로 만드는 걸 보여드릴 거거든요. 마른 가오리 무침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가위로 잘라야 되거든요. 부분만 조금 날릴게요. 이게 가오리가 가격은 비싸고요, 이거 요리해 놓으면 양이 그닥 많진 않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끝만 살짝 이렇게 버리고요. 이게 다 연골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다 쪄서 드시면 되거든요. 가위만 잘 되면 이렇게 잘라집니다. 요 부분도 좀 딱딱하거든요. 근데 불리고 나서 이렇게 조금 뾰족한 것만 잘라내고요. 또 요 끝만 조금 잘라내고. 물에다가 좀 담가 놓을게요.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만 담가 놓겠습니다. 불린 다음에는요, 이걸 씻으시면 돼요. 아까는 너무 딱딱해서 안 씻어졌고, 이제는 솔 같은 걸로요, 이렇게 씻으시면 돼요. 두 번만 더 헹궈갖고 찌시면 됩니다. 채반 안에다가요, 물을 조금 넣어주시고 한 30분 정도 찌시면 돼요. 요거는 조금 잘라줄게요. 이렇게 튀어나온 가시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.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가스레인지에 올려서 이제 한번 쪄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맨 처음에는 강불로 하고요. 이제 물이 끓어서요, 불을 낮춰서 약불로 할게요. 한 2-30분 찔게요. 자, 이제 가오리가 지금 아직 덜 쪄졌지만, 자, 중간을 한번 봐드릴게요. 이렇게 이제 조금 말랑말랑해져 가고 있고요. 좀 몸이 오그라들었어요. 좀 작게. 자, 이제 가오리가 한 30분 쪄졌거든요. 불 끄고 이제 조리하면 되겠습니다. 조금 식혀서 조리할게요. 이걸 자르는데 뜨거우니까. 이 찌는 동안 모양이 조금 줄어들었어요. 이게 양이 줄어들었는데, 이걸 쪄서 달아보니까 300g이었고요. 그러니까 아주 큰 가오리는 아니죠. 이 정도를 가지고는 쪄서 좀 부드럽게 됐습니다. 오늘은 제가 도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 가위만 하면 됩니다. 생강을 좀 넉넉히 넣는데요, 생강은 절구에 찌셔도 되고요, 강판에다 갑니다. 강판으로 갈으셔가지고요, 섬유질이 좀 강하기 때문에 또 강판이 더 잘 갈릴 수도 있거든요. 생강은 강판에 갈아주시고요, 찌은 마늘 준비해 주시고, 실고추 있으시면 좀 쓰시면 좋아요. 실고추는 좀 만들면 되거든요. 홍고추를 빨간 걸 사가지고 빨래 건조기나 아니면
주방 어디에든 이렇게 매달아 놓으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말라요. 닦으셔가지고 쓰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 자릅니다. 그리고 실을 뺍니다. 자, 실을 뺀 다음에 이렇게 가위로 작게 자르시면 됩니다. 자, 고추를 이렇게 조금 너무 긴 건 좀 잘라줄게요. 양념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. 먼저 들어가는 거는요, 생강은 크게 한 숟가락 넣습니다. 마늘 다진 것도 한 숟가락 넣고요. 가오리 잘랐는 게 이 정도입니다. 진간장입니다. 진간장 3스푼 넣습니다. 고춧가루 1스푼 넣습니다. 참기름 2스푼 넣습니다. 후춧가루는 수저 끝에 조금만 쓰겠습니다. 약간 올리고당 씁니다. 올리고당은 하나, 둘, 세 개 썼고요. 실고추 썰어 놓은 거를 조금 넣고요. 양념을 넣습니다. 가오리도 이미 약간 마른 오징어처럼 수금기가 약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양념도 그렇게 제가 짜게 하진 않았습니다. 통깨를 넣는데요. 하나, 두 개. 자, 이제 다 돼서 한번 잔차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실고추를 조금 남겨놨던 건데요. 가오리 무침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